이거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, 여러분들 다이어트만 한 선생님들한테 수업 받으실 거예요? 교육을 하기보다는 운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. 요것만 확실히 알고 가시면 좋은 선생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. 헬스장이나 PT쌤 고르는 팁이 있죠, 당연히. 이거 뭐 지금 방송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건데, 일단 첫 번째, 여러분 체중 증량할 거죠? 근데 대부분의 트레이너 센터, 트레이닝 센터 같은 경우에는 증량에 전문화된 게 많이 없습니다. 포트폴리오를 보여달라고 하세요. 이 사람이 체중 증량을 얼마나 했냐, 사람들을 몇 명이나 증량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증량이 됐냐, 이걸 무조건 보여달라고 하세요. 대부분 없을 수 있는데 있는 사람들한테 가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 다이어트만 한 선생님들한테 수업 받으실 거예요? 아니잖아요. 그럼 이거 보여달라고 해야죠. 포트폴리오라고 말하기 뭐 하면은, 증량된 케이스 있으시면 저한테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사례를 좀 보여달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, 당연히 두 번째는 자격증, 아까 말씀드린 NSCA 그리고 뭐 나짐 그리고 ACSM 이런 거, 스포츠 지도사 기본 이거 있는지,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, 대부분의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겁니다. 영업적으로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, 이 사람이 운동 선생님이 회원한테 운동을 알려주는 게 모든 걸 알려주기보다는, 이 사람을 교육을 하기보다는 운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게 무슨 차이냐? 교육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하면은, 그 벤치프레스를 할 때 팔꿈치가 올라가는 게 잘못된 건지 내린 게 잘못된 건지, 아니면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또는 우리가 식단을 짤 때 어떻게 짜야 되는지, 그런 걸 알려주는 게 교육이지만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그렇게 하지가 않아요. 시킵니다. 그럼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? 선생님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. 아, 선생님이 식단을 이렇게 하라고 말했으니까 난 그냥 그렇게 하면 체중이 늘어나구나.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인과라든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죠. 그 연유가 있어요. 그래야지 사람들이 재등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걸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. 선생님, 제가 PT를 받을 건데 저는 한 20회나 30회 정도 받을 예정이에요. 그 30회 동안 제가 혼자서 스스로 운동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식단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라는 걸 모두 알려주실 수 있나요? 확실히 몫을 받고 시작하셔야 돼요. 그런 프로그램의 질이 달라져요.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이 사람은 연장할 사람이, 영업으로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운동할 때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확실히 식단이라든가 운동 방법에 대해서 지침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PT에 대한 질이 높아질 거예요. 정리하면은 첫 번째가 포트폴리오, 그리고 두 번째가 자격증, 세 번째가 자가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지, 수업이 교육인지 아니면은 수동적으로 알려주는 영업 형식의 스타일인지 확실히 물어봐야 된다. 그렇습니다. 다행히 저희는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요. 트레이너 고르는 방법이고요. 요것만 확실히 알고 가시면은 좋은 선생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. 좋은 선생님.